노래한 황세민이고요. 저는 정진의 유수입니다. 네,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대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떨고 있어! 이거 앞길 안 들고 있으니까 이제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행자였어요. 저희 진행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같이 CJ문화재단과 저희가 함께 좋은 영상을 만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마주하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박현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은 씨께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수은 씨는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저희도 아까 아침에 잠깐 봤었는데 되게 막 비명지면서 봤어요. 막상 또 이렇게 연주를 직접 기록해서 큰 화면에서 보는 기회가 저희는 많이 없는데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세상 또 즐거웠고요. 지금 기분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새소년으로서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자리라서 되게 어안이 벙벙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소감을 들어볼까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담배가 엄청 올라. 어떻게 이렇게 만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여기서 잘 안 보여, 제 얼굴은 잘 안 보여갖고 말만 들었는데 역시 저는 완벽하게 서울만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좋은 그래도 곳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진행 순서가 뭐였죠? 이제 그 뭐였죠? 이 영상을 네?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지 네.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어떠한 네. 과정이 있었는지 한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뭔가 공연이랑 좀 다른 느낌인가요? 네. 너무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아련한데요. 사실 공연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공연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이상한 그림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되게 새로운 시도잖아요.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뭔가 최대한의 재밌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저 보답해드리고자 이런 기록물을 만든 것도 있고 또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새소년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는 진짜 다 쏟아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앞에 서면 이제 여러분들 표정도 보고 뭔가 소통도 하고 같이 뭔가 호흡하는 기분으로 공연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 저 촬영장에서는 정말 그런 감독님 스태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냥 저희 셋의 에너지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도 일단 보시겠지만 그냥 저희 셋이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연주하는지 어떻게 좀 이렇게 가감 없이 다 내려놓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봐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공연장에서 만날 날이 와도 좀 더 기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아쉬운 실정이죠. 뭔가 페스티벌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어떤지 정말 정말 오래되었는데 또 좋게 생각하면 이런 영화관에서 저희의 정말 상세한 연주와 에너지들을 맞이한 후에 또 저희 공연을 찾아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네, 좋은 말 하신 분 감사합니다. 네, 수현 씨에게 박수 한 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야 되거든요. 관객분들 중에 저희 코딱지 분들도 찾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하는지.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궁금한 거. 손 한 번 손을 드시면? 예. 네, 없습니다. 아, 있어요. 어, 어디요? 어, HR의 송강국님. 아, 선생님.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암소클 안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 그 자리에서 다 잊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어, 저희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